안녕하세요. 스코스코 민스코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떠먹여주는 팁을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그동안 제일 요청이 많았던 부분이 바로 립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립 시리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면 날씨 너무 건조하잖아요. 립 제품 바르기 짜증나지 않으세요? 요즘 제일 고민인 게 뭘까요? 뭘까요? 바로 입술 각질입니다. 별거 없는 두 가지 팁인데요. 첫 번째는 아침에 예쁘게 립 메이크업하고 시간 지나서 수정하려고 보면은 각질 엄청나고 수정도 예쁘게 안 되죠. 그래서 준비한 각질 부자 립 수정 팁. 두 번째는 애초에 각질이 적은 립을 만드는 평소 립 케어 팁입니다. 제가 뭐 립 발색도 정말 많이 하고 립 제품을 너무 좋아해서 평소에 막 여러 가지 컬러를 막 나눠서 바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저절로 저만의 팁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팁들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사설이 좀 길었으니까 빠르게 시작해 볼게요. 고고! 첫 번째 각질 부자 립 수정 팁을 알려드릴게요. 준비물은 우선 각질이 정말 잘 뿌는 립밤과 물티슈 두 가지입니다. 립밤은 주로 이렇게 단지형으로 생겨서 푹 떠서 바르는 타입들이 꾸덕해서 좀 각질이 더 잘 뿌는 편이에요. 개인적으로 각질 관리용 립밤은 이 카맥스 립밤을 추천해요. 보습 지속력은 좀 아쉬운 편이지만 각질이 정말 잘 뿌는 립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일 애용하는 립은 이 에스쁘아 힐링 포션이에요. 보습력도 좋고 각질도 적당히 잘 불려져서 잘 쓰고 있습니다. 케어까지 신경 쓰시면 이 에스쁘아 힐링 포션이 더 좋고요. 각질 제거를 중점으로 하시고 싶다면 이 카맥스 립밤이 좋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어떻게 하느냐. 짠! 이렇게 립 바르고 시간 지나서 각질이 뿜뿜해 있는 립을 준비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 립밤을 두둑히 떠서 면봉으로 뜨는 걸 추천하지만 사실 저는 손으로 떠요. 손톱으로. 입술 위에 정말 낭낭하게 발라줍니다. 이때 보여지는 각질 뿐 아니라 숨겨진 각질이 시작되는 부위, 입술 안쪽까지 잘 발라주셔야 돼요. 밥 먹고 나면 카페에 보통 가잖아요. 딱 카페에 들어가자마자 립밤을 두둑히 올려주고 친구들이랑 한 10분? 수다를 막 떨어요. 뭐 수다 떨다 보면 10분도 더 지나기도 하는데 이게 시간을 오래 두면 둘수록 입술 각질이 제거하기 좋게 싹 불어있어요. 그러면 준비해온 물티슈나 혹은 카페에서 주는 이런 물티슈를 사용해줍니다. 이때 일반 티슈보다는 물티슈를 사용하는 게 면도 훨씬 도톰하고 물도 묻혀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각질을 자극 없이 싹 제거하기 좋아요. 보시면은 립밤으로 이미 각질이 잘 불어있기 때문에 물티슈로 살살 닦아내주면은 엄청 잘 밀려요. 이렇게 좌우로 살살 닦아서 각질을 없애주고요. 아직 남아있는 각질들은 이 각질 결을 따라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내주시면은 좀 더 잘 닦여내집니다. 그리고 립밤의 유분기로 인해서 이전에 있던 립 컬러도 깨끗하게 닦여지기 때문에 립이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짠! 정말 깔끔하죠? 그리고 쿠션으로 팡팡 두들기고 다음 립을 바를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크레파스 립으로 유명한 맥 루비우를 마구마구 발라도 각질이 전혀 들뜨지 않고 정말 스르륵 발리는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시중에 입술 스크럽제도 꽤 많이 나와 있거든요. 요거를 왜 안 쓰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도 되게 많은 제품을 사용을 해봤어요. 근데 알갱이가 있는 타입들은 하고 나서 입술 각질 효과도 조금 덜할 뿐더러 알갱이가 계속 남아있어서 이 잔여물을 닦아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성가십니다. 그리고 알갱이가 없는 타입도 있는데 그런 타입들은 입술에 좀 자극이 많이 되는지 하고 나서 많이 따갑더라고요. 그래서 각질 제거 효과나 이 자극적인 부분에서 그냥 립밤을 두둑히 발라주고 물티슈로 살살 밀어내는 게 훨씬 더 저는 좋아서 이 팁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립 진짜 완벽하지 않나요? 두 번째는 평소 립 케어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별거 없기는 한데 아침 저녁 모두 같은 방법으로 케어를 해주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정말 중요한데 잊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세안 후에 우리 피부에 스킨이나 토너를 첫 단계에 발라주잖아요. 화장솜에 덜어서 사용하시는 경우에 입술 위에도 한번 닦아내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이 입술 피부가 유연해지면서 이후 보습해주는 립밤을 훨씬 더 잘 흡수시켜주거든요. 이거는 피부도 같은 원리예요. 이 건조한 피부에 바로 보습제를 바르는 것보다 토너나 스킨처럼 좀 물 같은 제품으로 피부를 유연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보습제를 발라주는 게 훨씬 흡수력이 높아지거든요. 입술도 피부잖아요.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때 뭐 아하나 바하, 알코올이 들어있는 스킨이나 토너 같은 경우에는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웬만큼 저처럼 입술이 튼튼하지 않고서는 좀 주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습력 짱짱한 립 마스크나 립밤을 발라줍니다. 저는 그동안 라네즈 립 슬리핑 마스크 베리 향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사를 오면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새로 다시 사야겠다 하던 와중에 이 에스쁘아에서 새로 나온 립 힐링 쿠션이 너무너무 좋아서 아예 이걸로 갈아타버렸습니다. 오늘 떠먹팁은 약간 이 제품 영업인가 싶기는 한데 아무튼 자기 전에 토너로 한번 입술을 좀 유연하게 해주고 이 립밤을 두둑히 발라주고 자면 다음날 아침에도 마르지 않고요. 다음날 아침에 화장하기 전에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서 이 립밤을 두둑하게 발라준 다음에 나머지 화장을 싹 해요. 이 피부 화장하고 눈썹 그리고 눈화장 하는 동안에 시간이 꽤 지나거든요. 그러면은 입술에 살짝 올라온 각질들이 또 다 불어요. 그러면은 또 물티슈로 살짝 닦아내주고 립을 발라주면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각질 뿜뿜한 립처럼 그렇게 각질이 올라오지 않거든요. 정말 그거는 뭐 최근에 정말 없던 일이에요. 일부러 여러분에게 각질 뿜뿜한 립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어제 밤부터 립케어를 하지 않았습니다. 립케어를 하면은 저처럼 항상 입술이 매끈매끈할 수 있어요. 사실 오늘 이 팁은 너무 별거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주변 친구들이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떠먹여주는 팁이잖아요. 정말 쉬운 팁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떠먹여주는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살포시 공유를 해봤습니다. 다음 뭐 립 관련해서 궁금하신 팁 있다면 얼마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떠먹여주는 팁은 여러분들의 제보로 계속됩니다. 그럼 또 다음번 떠먹여주는 팁 립 시리즈로 돌아올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다음번에 또 만날게요. 안녕!